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24년 기준 250g 미만 중 핫한 4개 드론의 영상품질을 비교하면서 몇 개월 동안 사용한 후기와 의견,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드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전 세계 민수용 드론의 76%를 점유하는 유명한 브랜드이죠. 현재 미니4 프로까지 출시했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니4 프로와 미니3를 비교했지만 동영상 해상도가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4K 60프레임에서 100프레임으로 향상이 되었고 색감이 다소 밝아졌습니다. 측면 장애물 센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사용해 보시면 실제 미니3 프로와 그다지 차이를 크게 느낄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색감 같은 경우에도 DNG RAW 파일로 촬영한 후에 미니4 프로 색감을 따로 입히게 되면 동일한 작업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도 해서 미니3 프로와 미니4 프로 그리고 20만원의 가격 차이가 두 제품을 선택하는데 애매하게 가격 포지션을 일부러 잡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3 프로라고 해도 현재 단품 기준으로 74만원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80만원 중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입문자에게는 쉽지 않은 가격대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쓰면 쓸수록 어 이거 괜찮은데 싶은 브랜드로 포텐식의 아톰이에요. US달러로 299불 한 39만원 정도 하죠. 3축 짐벌에 1200만 화소 3분의 1인치 소니 싱모스 센서가 탑재가 되고 78도 시야각을 제공하는 조리개감2.2 렌즈가 탑재되어 있는데 디자인과 비교해서도 선회도와 비행 및 짐벌 조작감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퀵샷 기능을 제공하는데, f l o 웨이, w a y Rocket, Circle, s p i t t 그리고 Boomerang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전 리뷰에서 촬영 시간이 제가 1번으로 제한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동 촬영 역시 디자인만큼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었고, 장애물 센서가 없어서 충돌 회피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전, 장애물이 근처에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사체를 따라가는 액티브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피사체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저가형 뭐 미니3나 미니4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기는 한데, 이런 드론에서 액티브 트래킹이 지원된다는 라게참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문제용 드론으로 가성비 제품인 c f 라이보다좀더 좋은 성능을 원한다면 이 포텐식 아톰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와케라 T210 미니인데요. US 달러로 187불, 현재 뭐 25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삼축진벌에 소니 2.3분의 1인치 시몬스 4 8 0 0만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되는 영상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화질은 C-FLY 페 a 스 e 2 프로나 미니 2보다 좋고요. 디자인 미니 3보다 살짝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리개 값은 F2.6 고정 조리를 사용하고 있고 핸드폰과 와이파이 방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메모리에 저장된 고화질 영상과 사진의 품질은 좋은데 휴대폰을 통해서 송신받는 이미지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C-FLY 미니 2의 전송 이미지 품질보다도 못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게 3축 짐벌에 EIS가 들어간 것처럼 좌우회전을 급격하게 할 경우에 짐벌의 수평이 빠르게 따라오지 못하고 느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영상처럼 이게 기우뚱하게 보이게 됩니다. 1.5에서 한 2초 정도 있어야 짐벌이 공중에서 수평을 유지하는 증상이 해결돼요. 장점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씨플라이 미니2보다도 더 좋은 영상품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게 비행 반응이 살짝 밀리기는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몇 가지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아 나는 좋은 품질의 영상과 사진을 원한다라고 그러면 한번 사용할만하기는 합니다. 네 번째는 요즘 가성비로 유명하죠. 씨플라이 미니2 신형입니다. US달러 239불 32만원으로 삼축 짐벌에 소니 시모스 2천만 화소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C-Fly, Face2 프로와 동일한 영상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디자인 미니2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토 트래킹은 두 가지로 AI 트래킹과 일반 트래킹이 있는데, AI는 3m 이상의 높이에서만 동작을 하고 잘 따라오기는 합니다. 일반 트래킹은 디자인 피사체 인식 방식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으로 피사체를 정중앙에 두면, 알고리즘이 최대한 중앙에 피사체를 두면서 따라가기는 합니다. 중간중간 기체가 위치를 보정하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촬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살짝살짝 위치를 트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총평을 하면 예산이 충분하다면 디자인. 디자인과 비슷한 비행감과 영상품질을 원한다라고 그러면 포텐시 가톰 가성비로 적당하게 4년 전 출시한 디자인 미니 2급의 영상과 짐벌 조작감도 괜찮다라고 그러면 시플라이 미니 2. 비행 반응이 살짝 살짝 밀리고 급격한 회전 시 짐벌 수평을 맞추는 데 1에서 2초 정도 걸리고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영상 품질이 제일 떨어지지만 시플라이 미니 2보다 좋은 영상 품질을 원한다 그러면 와케라 T 210 미니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